완전 타이틀곡 No More Dream이라는 곡이 나오고 한참 퍼포먼스 선생님께 안무 배울 때쯤이었습니다. 아, 그렇죠. No More Dream 안무의 가장 큰 포인트인 매트릭스 댄스와 복근 까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우리는 다 같이 아 진짜 PD님 왜 그러시지? 왜 무리하게 이 춤을 시키시고 왜 복근을 까라고 하시는 걸까? 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아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복근 까는 그 안무의 처음 버전은 멤버 전체 다 같이 복근을 까는 버전이었거든요. 와, 그렇죠. 시큼시켰죠. 아 춤도 배워야 하고 복근도 만들어야 하고 식단도 해야 되고 아 다들 입이 쭉 나온 상태에서 안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어느 날 안무 선생님께서 야!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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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렇게 지민이의 걱정과 함께 노멀 드림 안무가 완성이 되고 6월 12일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되었는데? 우리의 무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복근 까는 애 누구야? 누구야? 크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죠. 그때 그렇죠. 방탄소년단을 치면 영광 검색어가 복근 까네 복근 누구야? 라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. 네, 정말 많은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셨고 그렇죠. 행사를 가면 복근 까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함성 소리에 몸소 그렇죠. 체험하게 되면서 맞아. 지민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아 정말.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? 지민이가 복근을 아무렇지도 않게 까기 시작하던가 자기는 복근이 없으면 못 알아본다 복근 까기 싫다 누가 그래요? 하던 지민이가 거야? 이제는 끼를 부리면서 심지어 섹시한 표정을 지으면서 복근을 까는 겁니다 네. 아주 야시시하게 까죠 그렇죠 한 손으로 수줍게 올리던 애가 이제 막 두 손으로 막 올리는 막 이런 끼를 구사하기도 하고 첫 무대 때부터 한층 더 심해진 표정과 끼를 부리며 자기가 즐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습실에서 갑자기 위통을 벗으며 호식이야! 저 멍청한 거 아니지? 나 멍청한 거 아니야? 너 새끼야 잘한 거 아니지? 라며 강한 사투리 억양과 함께 이런 말을 듣고 있자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, 그렇게 몸 까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던 지민이 어디 간지 지민아 그래 항상 널 응원하지만 무대에 내려와서는 노출 좀 줄이자 이렇게 서울 노련동에서 안무 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자 누굴까요? 진짜 많아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지민씨 여기서 한번 그 끼 부리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복근 지금 보여주세요 긴장했다 긴장했다 그냥 표정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는지 표정들이요? 네, 네. 카메라 보고 끼 부리는 거 보세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, 6, 7, 8 라라라라라 니 꿈이 뭐냐 니 꿈이 뭐냐 니 꿈이 뭐냐 아니 네 화났어요? 변태야 기분 안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얘는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진짜 부끄러워서 막 복근도 막 못 까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한테 따로 그 와서 상담했었어요 나한테 진짜 복근을 까시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여기 내가 얼마 전에 막 연습실에서 봤는데 그냥 우통을 태극전사 골만 넣은 거 말이야 이렇게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야? 얘 왜 이러냐 싶어 저질 그 다음 아 이 친구 참 많이 들었어요 네. 원래는 이제 노초랑 너무 싫었는데 네. 하다 보니까 맞들렸지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네, 아 저질이야 저질이야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